현재 해운대구청사 1981년에 지어져 건물이 낡고 또 내부 공간이 협소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또한 방송동, 반여동, 재송동 등 주민들의 지역 소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네,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해운대역과 해운대 수욕장이 가까워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청사 활용 계획은 나왔는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운대 신청사 건립 시작됐죠? 네, 26일 해운대 신청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741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다 보니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서 일부 부서는 문화복합센터 내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는 주민 친화적인 열린 청사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구청 각 부서의 사무 공간뿐 아니라 열린 광장,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 광자실, 북카페 등 문화 공간도 채워집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는 현재 해운대 중동에서 재송동으로 이동하는데요. 해운대구는 신청사가 지역 균형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 중동 청사의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 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가 위치한 중동 부지 8,622 제곱미터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청사 활용 방안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2021년에는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안이 제시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가요? 첫 번째 안은 북카페와 공유 사무실이 들어선 복합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전시장과 북카페, 팝업스토어 등 상업시설이 들어선 복합 문화 플랫폼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이 외에 공연장과 전시실이 포함된 종합 문화 예술 회관을 건립하고 여기에 더해 복합 주차시설을 마련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역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현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